저는 이재석 MBC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그 배구가 9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9시 전에 끝마쳐야 되지 않을까. 예, 혹시 질문하고 싶은 게 엄청 많더라도 오늘 발표하고 나서 Q&A 시간이 없더라도 슬퍼하지 마시고 다음에 발표자분을 한번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제가 특별히 우리가 계속 진행하던 거와 조금 달리 우리 그뭐 빌더 이런 영상을 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이제 유용호님을 모셨습니다. 유용호님을 특별히 모신 이유는 초창기 때부터 팀즈를 사용해 오셨고 뭐 처음부터 사용하신 분들은 많기 때문에 그냥 초대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유용호님은 좀 다르세요. 이거 컨셉맵이라고 제가 2년 전에 그때 한번 그 마인드맵처럼 생겼는데 서로 관계매죠. 아까 보여주실 거예요. 그걸로 이제 한국의 대가이신 거죠. 그 저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바라볼 때 우리랑 조금 다르게 프로세스 이제 자동화라든가 정의 이런 것도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오늘 특별히 팀즈 또 오래 사용하셨고 또 발표하고 싶은 내용도 계시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되게 어렵사리 모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안 하니까 여러분들 억수로 신나죠. 네, 오늘 새로운 분 만나서 새로운 기분으로 이번 주 한번 이거 꼭 봐야 할 영상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이제 마치고 유영호님 이제 화면 공유해 주시면서 본인 얼굴 한번 크게 한번 이게 공유 한번 해 주시고 본인 걸로 공유해 주시고 유영호님 지금 얼굴 잘 보이시죠? 그 여러분들 유영호님 그 얼굴 찍으면은 중간에 사진 찍으면 아마 제일 크게 보일 거예요. 되게 크게. 네. 뭐 여기 앞에 있는 게 제일 잘 나오세요. 뭐 굳이 제일 보더라도 그렇고. 뭐또 시작.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아 다들. 예. 아 예. 어, 좋습니다. 예. 그럼 화면 공유하시고 소개하시고 이제 오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유영호님 모시겠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류용효입니다. 아, 제 이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정확히 발음합니다. 북경 사람들은 거의 뭐 그냥 우리 제 이름이 너무나 발음이 똑똑하고 또렷하고 저기 상해 쪽 사람들 하면은 약간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자를 써도 똑같고 예, 발음이 똑같아서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저 오늘 일단 소개하기 전에 일단 제가 어제 이재석 님이 했던 그 다이나믹 365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이나믹 365의 특징을 보니까 홀로렌즈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장은 컨텐츠를 만드는 분이 이제 그 새로운 일자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전적으로 동의하고 홀로렌즈 가지고 맞출 수 있는 거 좋은데 특이한 거는 3D가 아니고 동영상이라든지 다른 걸 쓴다라는 게좀 흥미로웠거든요. 이전에 이제 이런 유사한 것들을 솔루션 해봤는데 3D를 해서 형상을 맞추는 건 굉장히 이상적인데 정말 어렵거든요. 3D를 맞추는 게 좌표 포지션을 맞추기도 어렵고 또 생성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3D를 안 쓰고 동영상 다른 걸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제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에 제 자료에 제목이 없어서 제가 왜 이렇게 지었냐 그러면 팀즈를 제가 이제 뭐 MS 오피스를 쓴 지가 93년부터 썼으니까 그 전부터는 썼죠. 그 전에는 이제 그죠. 그 위에는 정식으로 썼는데 벌써 세월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팀즈가 있기 전과 후는 정말 다른 세상 같았어요. 네. 이재승님 손 들으셨는데 화면 공유가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제목 먼저 설명하고 네 일단 컨트롤 제목이요. 해주시고 네. 네 네, 컨트롤 알겠습니다. 하고 아직 안 하셨다. 네. 네. 그래서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는가 그거하고 이제 가성비라고 하는 거가 저희가 뭐 이제 제가 요즘에는 조그만 회사에 있으니까 개발 회사에 있으니까 25명 정도 되는데 놀랍더라고요. 이거 뭐 라이센스 없어도 그냥 그 팀즈 안에서도 그냥 열리기도 하고. 그래서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한 거가 없다는 거하고 MS가 그렇게 만들어 온 거에 대해서 정말 큰
발전이지 않나라고 생각되겠습니다. 화면은 보이시나요? 공유한 화면 잘 보입니다. 네. 예, 사실은 뭐몇 장이 있는데 저희 아까도 했지만 저희 팀스 화면은 사실 오늘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저희 뭐 고객사 이름이 뭐 흑한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예, 제 저거를 승인을 받기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한테 내가 물어봐야 돼서. 근데 뭐 팀즈 화면은 뭐 저희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은데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제가 썼는지 그다음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드리고. 요렇게 만든 컨셉 맵도 한번 설명드리고, 뭐 장점하고 개선점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상에 만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능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가장 최적화되었다고 하는 거가 저희 뭐 원드라이브도 오래전에 봤고, 뭐 애쉬어 나온 것도 그렇고, 이제 셰어포인트는 더더욱 오래됐습니다. 저기 2000년대 중반에도 뭐 저런 프로젝트도 꼭 봤는데, 이제 이걸 이렇게 다 연결할 줄 몰랐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누가 설계했는지 참잘한것 같고, 저희가 이제 앞에 하늘색 있는 부분이 저희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 이 팀즈라든가 이걸 이제 하는 전도사가 있어요. 실은 굉장히 프로그래밍도 잘하신 분이 계셔서 이런 거를 먼저 한번 세팅했고, 저는 이제 잘 쓰는 뭐 이제 구성해 놓으면 잘 쓰는 부분인데, 옆에 조금 있다가 저기 아이디어 스케치 한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왜냐하면 어떻게 쓸 건지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능이나 있는 것들은 정말 많은데 회사에서 쓴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조직원들한테 호응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호응을 받는다는 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첫 번째 스토리지 부분이 이제 저희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원드라이브 해가지고. 근데 하나 아쉬운 건 원드라이브에서 제가 로컬 PC하고 노트북하고 셋업을 했다가 어느 날잘 쓰다가 어느 날 한번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이 안 되는 회사에서 뭐 무슨가 작업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리얼타임하고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열었을 때그 원본이 가장 최신본이 열렸어야 됐는데 이전 버전 열리기도 하고 좀 저한테 조금 안 좋은 추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드라이브를 리얼타임으로는 요즘 안 쓰고, 그다음에 필요한 정보만 올리고 뭐 그렇게 일단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드라이브하고 연결된 모습, 그다음에 셰어포인트는 어차피 링크로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오피스 365 저의 이제 구독, 외부 사람한테 게스트를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아마 이거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외부 사람들한테 초대해가지고 그 저희 쪽 팀즈를 쓰는데 다 안에서 열리고 하는데 이게 뭐 파일이 다운로드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셋업을 해서 그런 건지 뭐 그런 방법도 좀 좋은 것 같고, 공동 작업을 해서 언제든지 고객을 초대해서 같이 쓰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정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이 조직 부분에서 보면 이 권한 관리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서 뭐 이게 게시물, 뭐 파일, 미팅 노트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실은 저희 쪽에 이제 그이 프로그래머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거의 뭐 실시간으로 다 기록을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내용들 원노트에 있는 것들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의 고객사 방문해서 유지 보수한 내용들이라든지 자기가 작업한 내용들을 올려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팀즈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공유다. 그래서 공유를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올리고 서로 협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발전인 거죠. 이게 팀즈가 아니고 뭐 제가 볼때뭐 EDM이나 다른 솔루션을 썼다 그러면 안 됐을 것 같아요. 여기 핵심은 이 오피스 365에 MS 프로젝트하고 MS 뭐 엑셀 뭐 이런 것들, 저기 파워포인트, 예전에 이제 공동 작업을 하라고 이제 한날에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지금 팀즈 나오기 전까지는 저도 하기 싫었고 아무도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니즈를 별로 못 느꼈는데,
팀즈하고 이거 연결해 놓으니까 저희가 뭐한 3명, 4명이 동시에 작업했을 때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해 놓으면 언제든지 뭐 전국에 있든 다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정말 이 팀즈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거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 매일 일어나는 일을 그 반복적인 작업하는 일을 서로 같이 들어와서 수정한다는 게 정말 큰 베네핏인 것 같아요. 기능을 많이 제공하는 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기능이 많다는 것은 안쓸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MS한테도 나중에 뭐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많은 기능을 좋다고 막 선전하는 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능이 많다고 잘 쓰는 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기능을 안전하게 잘 저렴하게 잘 쉐어하는 거가 사실은 비즈니스의 핵심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채팅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저희가 뭐 카톡도 쓰고 뭐도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채팅을 많이 쓰거든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기록이 계속 남아 있어요, 여기에. 남아 있고 내부 파일을 연결하여 전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명이 채팅해 가지고 또콜 이제 음성 통화를 할 수도 있고 파일도 할 수도 있고. 이게 다자간에 할수 있는 것들. 이제 줌으로 연결되는 거. 요거는 그렇게 아직은 많이 안 쓰는데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화상 회의. 그다음에 녹화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보드 차트 일정 요것도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일정은 썼다가 사람들이 잘안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정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서로가 그어잘 되든 저는 이제 구글 칼렌더를 쓰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구글 칼렌더가 여기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들이 잘 쓰는 게 있거든요. 뭐 있다고 다 쓰는 건 아니라 여기 일정이 있으면 또 거기 그 일정은 또 어떻게 되나? 중복 3, 2중 3중이 되니까 또좀잘안 쓰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기 RPA, 파워 오토메이트. 아, 이거 뭐 처음 넣었을 때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저희 또, 쪽에 그 히든 챔피언이 또 이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프로젝트 걸어 놓고 해 놓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토메이트 해 놓으면은 아웃룩 예, 메일에 누가 변경했던 게 이렇게 쫙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동 알림으로 쌓이는데, 저는 사실은 많이 활용 안 하는데, 또 이걸 가지고 모니터링 하는 또 팀장이 있더라고요. 누가 얼마만큼 수정했는지, 뭐 이런 걸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파일이 올라와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원 세트로 이렇게 잘돼 있어서, 이게 하나의 정말 그 단일된 플랫폼으로 이렇게 동작하는 그다음에 여기에 앱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저희는 또 특히 그 유튜브 기능 같은 것들이 여기도 들어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밖에 공유는 안 되지만 저 내부 조직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동영상도 다 올리거든요. 올려 공유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앱들이 다양하게 늘어나니까 계속 뭔가를 추구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큰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 애주어도 앞으로는 좀 써보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크게 아직은 이게 업무에다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거가 사실은 별로 니즈가 여전히 좀 퀘스천에 한데 지금 제가 뭐 고객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PM인데 거기 안에 이제 AI란 토픽이 하나 있고 또 빅데이터 프레임워크 뭐 플랫폼 이런 토픽이 하나 있어서 이제 뭐그 내년 6월까지인데 그 프로젝트를 이제 계속 지금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문가도 들어와 있고 좀 끝날 쯤 되면 뭔가 애주어에 대한 것도 아 이거 내가 뭘 해볼 니즈가 확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현업 출신이고 이제 IT 밴더에 그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저걸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부분이 이제 제 업무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저도 현업의 느낌이기 때문에, 아, 저거가 진짜 쓸수 있는 건가? 그거 어떻게 효과가 있는 건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팀즈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딱 구성해놨을 때, 업무의 셋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거 쓰라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서 어떤 업무가 뭐 100가지인데,
1번부터 뭐 50, 30번까지는 팀즈를 쓰고 어떤 것들은 오프라인하고 뭐 이런 것들 업무 정리가 좀잘 되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장표는 또 제가 아까 컨셉맵을 띄워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 몇 개를 해서 이제 MS 이야기를 조금 제가 옛날에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좀그 설명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아마 이재승님은 이거 보셨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MS에서 이소영 이사님 통해서 처음에 이제 컨셉맵을 한번 소개해 드릴 때 2020년하고 2021년에 뭐가 달라졌을까? 나름에 보면 인텐시티라는 단어도 나오고 뭐 이렇게 새롭게 MS가 막 성장하는데 뭐 이제 아마 기억하시죠? 작년에는 MS가 이런 발표를 한것 같아요. 뭐 생존 모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래서 인텐시티 뭐 이런 이야기, 내부 기술 내재화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수직적 접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각 분야별 버티컬로 가겠다. 근데 이렇게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략을 세웠는데. 그다음에 기업은 가고 하여튼 이런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예, 그 다이나믹 365하고 파워 플랫폼 이런 쪽에서는 그 현대적 앱 만드는 데서는 분야별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얘들. 아, 예, 그렇군요. 하여튼 그런 형태로 지금 미래를 막 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볼때 이제 진짜 비전인 부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피스 365는 기본적으로 팀즈는 저희가 오피스 365를 구매했기 때문에 뭐 저는 현재 무료 별도 옵션 안 하고 무료로 지금 일단 영역을 쓰고 있고 뭐그 이외에도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페이스북도 있고 뭐 카톡도 있고요. 카톡이 그냥 굉장하잖아요. 카카오가 뭘 보니까 100조가 넘었던데 기업 이제 상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구글 것도 저도 많이 씁니다. 이제 지메일도 많이 쓰고 칼렌더도 이거 쓰고 있고 근데 이제 캘린더는 보니까 이게 구글 캘린더를 따라갈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오픈에다가 그냥 플랫폼인 것 같아요. 어딘가 연결돼 있고 이제 약간 팀즈 안에 일정은 그냥 팀즈에 갇혀 있는 느낌. 뭐 그래서 이제 약간 공유에 서로 뭐 연결하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뭐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도 구글 같은 게 지도가 또 굉장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많이 배워야 되는 것들이죠. 뭐 이제 저 매크로 작업 이쪽을 좀 많이 좀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생각만큼 이제 빨리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매크로만 잘해도 그냥 미래에 굉장한 많은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다음에 애쇼어, 그다음에 뭐 파이썬이나 R 부분. 요즘 저기는 엄청나게 고객도 보면 직접 다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걸 많이 배운다고 지금 도움이 될까라는 것도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공부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때 이제 그 고객이 직접 수행하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프로젝트, 외부 사람이 저걸 배워가지고 고객사에 프로젝트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어쨌든 이런 게 있어서 이제 2021년에는 어떻게 될까로 이제 디지털 트윈 전략을 MS가 발표했더라고요. 올 봄에. 맞죠? 초에. 그래서 이그나이트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그 내용들을 보니까 뭐 새로운 그 신뢰를 기반한 바탕으로 하는 기술도 있고 뭐 탈중앙화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뭐 다시 한번 보니까 좀 의미 있는 것 같고 히트 리프레시 있고 밑에 MS가 이제 걸어봤던 길이 좀 보이고요. 또 오른쪽에 보니까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 연결되어 있는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의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을 보니까 MS가 이제 버티컬 쪽으로 기업 쪽으로 많이 범용해서 이제 뭘 많이 가고 있구나.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많이 역량을 강화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이제 오피스 365의 이 장점을 놓고 보니까 저희가 이제 PLM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이제 저희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입니다. 그 기업의 제품 수명 주기를 관리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제조업체 R&D에 3D 데이터를 설계하고 뭐 관리하고 유통하고 뭐 그렇게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기 화면도 우리가 보면 OTB라고 해서 out of the box 개념으로 우리가 그냥 개발 안 하고 많이 쓸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오피스 365도 뭐 이런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팀즈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럼 자료들이 로컬 PC하고 클라우드를 연결해서 잘 쓰고 있고 뭐 메일로 전달하지 않아야 되고 업데이트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항상 온라인 상태에 있을 때는 저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잘 웃고 뭐 문제에 있더라도 거의 이제 손실이 없죠. 제가 블루스크린이 가끔 자주 일어났는데 뭐 거의 이제 손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꼭 중요한 작업은 이렇게 이제 그 팀즈에 올려놓고 작업하면 아무 손색 없으니까 저거 하나만이라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 가더라도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제일 마지막 거는 저기 어떤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기 저 뭐라고 불러요? 델브인가? 델브이 저 하여튼 이거 델브요, 기능도 델브. 델브. 예. 이제 저거를 이용하면 허가된 자료 사람의 기준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저희들이, 실제, 저희들도 초기, 그러니까 2018년부터 이걸 그냥 썼는데, 저희 회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썼는데, 그 별도 IT 시스템을 두지 않고 그냥 다 온라인으로 바꿨어요. 팀즈 베이스로. 여기 모든 걸 올려놓고 여기서 업무를 다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처음에 이제 적응을 잘한 사람이 있고 요즘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이걸로 그냥 선출물을 여기다 관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잘 쓰게 되더라고요. 오른쪽은 이제 우리가 여기 PLM 솔루션을 저렇게 화면을 쓰고 있어요. 앱 방식으로 누르면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하나 약간 이제 뒤에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거 앱 간에 연결해서 뭘할수 있는 것들이 여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팀즈의 뭐요한개한 개는 맞는데 한개한개 요것 세 개끼리 연결해서 뭘할수 있는 기능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뭐 아직 눈에 들어오진 않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또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공유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처음에 우리가 만들 때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뭐 사람들한테 보내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스템에 올리면 이제 그게 뭐 편집 허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이제 쓸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피스 365 이제 팀즈 쓸때뭐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거는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CAD는 이제 카티아를 쓰고 이제 엔지니어들이 여기에 뭐 많은 고객들을 상대로 유지보수도 하고 뭐 기능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 스터디도 하고 그 변경된 것들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문서들을 엔지니어 뭐한 10명이면 거의 동시에 다 같이 쓰거든요. 공유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각자 하는 것들을 계속 원노트랑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은 가장 일반적인 건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잘 돼야지. 예전에는 누가 이렇게 온라인에 수정했을 때잘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봐도 이거는 굉장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고요. 예.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 프로그래밍의 날리지에서 메모장하고 뭐 이렇게 검색창 요런 거 가지고 다 연결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뭐 어떻게 구성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개발자하고 쓰는 사람들은 요렇게 다 연결해서 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참여시키는 방법 이제 이 팀즈 라이센스 있어야 된다. 이제 가입을 해야 되고, 이제 뭐 클릭 승인하고 이메일 받고, 요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거든요. 이게 처음에 팀즈를 할때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왼쪽에 보면 저희 스케치북을 좋아하거든요. 스케치북에서 저희가 뭐 디자인 씽킹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거 기능을 잘 하시는 분하고 저희하고 도대체 뭘로 쓸까? 팀즈로. 그래서 한번 다 그려봤어요. 아, 통화를 하고 채팅하고 요걸 다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지 왼쪽은 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또 오른쪽은 또 실제적으로 이제 구현하는 데 대해서 또 어떻게 붙일까라고 이야기를 또 많이 서로 해봤죠. 왼쪽은 업무를 이렇게 할 거야, 어떤 일을 할 거야라는 거 하고 오른쪽은 이제 팀즈에 있는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연결할 거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 솔루션 PLM하고 팀즈하고 어떻게 엮어서 RPA를 돌려볼까라는 게 저희 원대한 꿈입니다. 실은 그래서 이재승님하고 많이 좀 친하고 싶고. 근데 또 하나는 뭐 제가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많이 켜가지고 내가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한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걸 잘하시는 분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자 쪽이 굉장히 좀 많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다 이거 뭐 배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될 건지 하는 부분에서 뭐 요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만약 이렇게 되면은 그 팀즈가 다른 이런 기관 시스템하고 뭔가를 많이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일단 아까 했던 걸 다시 정리해 놓으면 일단 이해도 상승하는데 뭐 기능을 쓰는데 굉장히 쉬워요. 자꾸 쓰다 보니까. 그리고 자료 공유가 너무 쉬워요.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링크도 잘돼 있고, 또, 이게, 그, 계속 수정을 하면, 셰어포인트에 가보면, 아니 그, 올라 가보면은, 다, 이력, 버전이 다 있더라고요. 기존 버전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장할 때마다 다시 그걸, 이제, 바뀌게 된 걸 다시, 그 옛날 거 꺼내보면 다볼수 있기 때문에, 밑에, 그 다음에 허가된 사람한테 다, 사람별로 다르게 할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이고, 이제 드디어 개선점입니다. 개선해야 될게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인데, 보안이라고 하는 거하고, 제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DIY 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쓰다 보니까, 그냥, MS의 UI는 그냥 다 표준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거 절차대로 있는데, 내가 이렇게 쓰다 보면, 내가 쓰는 앱이 있고, 그 다음에 팀이 있고, 뭐 있으면, 뭔가 내 것만 이렇게 화면만 딱 선택을 해서 바로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시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 계속 눌러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필요한 것만 딱딱 해돼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이게, 뭔가 대시보드로 나온다든지, 뭔가, 마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이, 절기찾기가 마이 뭐가 있어서 뭐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가운데 앱하고 앱에 이제 좀 시너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금은 한개한 개예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맞나요? 이제 여러 개 앱들이 있는데 앱 간에 기능을 연결해서 화면이 만약에 그 앱이 한세 개가 있으면 앱 화면에 펼쳐서, 펼치는 게 여러 개 펼쳐서 앱 간에 뭔가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할수 있다든지. 저이 이야기는 저희 PLM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PLM의 앱은 앱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앱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는 문서 관리가 있고 하나는 일정 관리가 있고 하나는 뭐 3D 관리가 있으면 일정 관리 열고 프로젝트 관리 열고 이걸 열어서 서로 간에 연결을 해놓으면 뭔가 작업을 할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어떤 유즈 케이스인지는 제가 아직 잘 떠오르진 않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일정 자료 이런 것들이 한개한개 버튼 누르면 이제 하나 사라지고 하나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어서 같이 뭘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실은 제일 왼쪽 것 때문에 진짜 요즘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클라우드도 많이 갔잖아요. 클라우드 지금 다 클라우드 베이스인데 그 국내 기업들, 그러니까 국내 기업에 이제 저런 문제가 있거든요. 보안이라고 하는 거가 예를 들어서 오피스 365 파워포인트 쓸 때는 파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팀즈에 올리면 저 어디에 있나 저 파일이 했을 때 일단은 원드라이브 올라가잖아요. 원드라이브에 여기 원드라이브 올라가잖아요. 이 원드라이브는 어디 있을까라고 보면 일단 한국에 없어요. 그죠? 맞나요? 제 말씀 이야기하는 게. 예. 일단 이게 한국에 없다 보니까 이제 국내 대기업에 한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 있어요? 네. 그럼 한국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건가요? 네, 한국 데이터 센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이제 회사 이름은 좀 금명하게 여러분 이게 국내 굴지의 자동차 H 회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 이게 없어. 회사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팀즈를 안 쓴대요. 왜안 쓸까 봤더니 이런 거죠. 그냥 아주 단순한 거, 기능은 다 검토 아주 좋은데 진짜 너무나 편리하고 이거 업무 효율이 정말 뛰어난데 데이터가 회사 밖으로 나갔어요. 이거는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것들은 뭔가 이게 다 이해가 됐는데, 관리가 되는데, 그래서 파일도 위치가 갔더니 어디 가 있어,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사 밖을 떠나버리니까 약간 이제 이것 때문에 오피스 365 들어와서 뭐 DRM도 없어지고 하는 긍정적인 게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안 쓰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궁금한 건, 이제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 또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했을까? 아니면 이거가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조금 뭐라 해야 되나, 개인하고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데는 사실 그런 거가 별 문제가 없고 이 자체가 시큐리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정보를, 큰 정보를 다루면은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제 답을 이제 자기 안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의도가 있어서 이런 것들만 이제 굉장히 큰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저희 기본적인 거는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설명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쓰고 있는 것들을 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혹시 뭐 이야기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럼 이제 발표는 끝나신 거죠? 네, 예, 뭐, 제가 대략적인. 화면을 회사 거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예, 일단 오늘도 많이 시간이 녹화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네? 녹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아, 예, 네. 예, 녹화 중지하고 Q&A 받도록 하죠. 예. 네.